쇼케다리쌤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러분들 중에서 이민 생활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실 거고요. 또 미국의 또 각 나라의 이민을 생각하고 계시는 한국에 계시는 분들이 또 시청하고 계실 겁니다. 이민, 여러분들 생각 속에서는 이 단어가 오랜 동안 머릿속에 잡혀 있고 또 생활 속에 잡혀 있는 단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이 이민 생활을 하고 계시는 분들은 이민 생활이 혹시 행복하신가요? 자, 오늘 영상에서는 제 개인적인 주관이 다소 들어갈 수도 있고 또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이 부정적으로 들리실 수도 있겠지만 그런 의도로 제가 영상을 같이 하고자 하는 건 아니고요. 요즘에 많은 분들이 작년 코로나 사태 이후로 경제적으로 또한 환경적으로 많이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가운데 우리가 이민 생활의 현재의 어려움, 우리가 살고 있으면서 막상 사시는 분들은 고개를 끄덕이실 수도 있는 만한 그러한 내용들을 함께 말씀을 한번 드려보고 또 다른 마음속에서 공유의 시간으로서 위안이 좀 되실 수 있으면 어떨까 싶은 마음에서 영상을 준비해 봤습니다. 미국 이민 생활이 힘드네요 라는 주제입니다. 이민은 뜨거운 이슈의 도마에 오른 지가 오래됐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되겠죠. 바이든 대통령 입장에서 친이민 정책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중순과 내년이 되면 더욱더 이민에 대한 활성화, 또 한국에서 오시는 분들은 더욱더 편안한 마음으로 오실 수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미국 생활 거의 27년을 하고 있고 한국을 자주 왔다 갔다 하는 비즈니스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이민 생활을 하면서 저도 긍정과 부정을 마음속에 자리 잡고 산 지는 오래된 것 같습니다. 한국의 이민의 역사는 어느덧 1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가고 있는 중에 이민자들의 목표는 많이 변해가고 있죠. 예전에 70년대에 이민 초기만 하신 분들인 경우에는 경제적인 이유가 가장 큰 이민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리고 80년대 이후에 90년대, 2000년대를 들어서면서는 한국에 계신 분들의 이민의 목적은 학업, 자식의 교육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더 많았죠. 그리고 2000년대 이후가 되면서 이제는 많은 분들이 한국에서 사는 게 지겹고 삶의 라이프 스타일이 항상 똑같은 것 같고 좀더 나은 삶, 좀더 문화적으로 환경적으로 자유로운 삶을 택하시기 위해서 이민, 미국 이민이나 호주 이민, 캐나다 이민, 그 외에 아시아권의 이민조차도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현재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입장에서도 어떻게 하면 이민을 편하게 갈까 이렇게 생각도 하시죠. 그런데 이민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점이라고 할수 있는 미국의 이민, 그 이민 중에서 어려운 점이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자, 최근에는 미국의 이민하고 equal 미국 이민은 행복이라는 equal이 성립이 되고 있을까요? 또 한편으로는 미국 이민 equal 부자라는 성립이 또 되나요? 미국 이민 equal 성공이라는 의미가 또 개런티가 되고 있나요?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이 세 가지, 미국의 이민은 행복, 미국의 이민은 부자, 미국의 이민은 성공이라는 예전에 우리가 수학 공식처럼 생각했었던 이민의 이꼴이, 이민의 이유가 이꼴이 성립이 되는지 여러분들 생각은 혹시 어떠신가요? 꼭 아메리칸 드림이 최근에는 성립이 안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올려드린 영상 중에서 역이민에 대한 영상 상당히 조회수가 많이 나왔는데 그에 대한 찬반론이 많았던 거는 그만큼 마음속에는 여러분들이 생각이 다르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자, 그렇다면 미국 이민이 생활이 최근에 와서 힘든 이유가 무엇인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신분 문제의 어려움입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이게 가장 먼저일 것 같은데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도 미국의 이민 생활 25년 이상을 진행해 오면서 많은 정보 내용을 올려드리고 많은 정부 시책을 올려드림에 불구하고 저도 27년 가까이 살면서 영주권을 10년 가까이 기다리면서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자, 그런 얘기를 하면은 못 믿겠다 하시는 분들도 많겠지만 사실 저 같은 경우에도 여러 신분 조정과 또 미국에서 삶에 있어서 라이프 스타일이 달랐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저도 영주권을 거의 10년 만에 받았습니다. 물론 저희 회사를 통해서 저희 직원들은 뭐 1년 만에 받은 직원들도 있고
뭐 2년, 3년 정도의 영주권을 받은 직원들도 있지만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오래 걸리게 됐었는데요. 최근에 와서는 이민에 있어서 취업 이민, 그 다음에 투자 이민이 다소 예전에보다는 좀 더 빠르게 진행이 되는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신분 문제가 어떤가요? 신분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으면 드라이버 라이센스, 제일 중요한 운전면허증 해결이 되지 않고 또 각종 관공서, 그리고 대학을 진학하는 데 있어서도 신분이 완벽하게 해결이 되지 않으면 불합리한 의대와 그 외에 특수한 전공을 원하는 학교는 진학하는 데에도 부정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직업은 어떤가요? 회사를 들어가는 데 있어서 신분이 완벽하지 않으면 주급 자체가 틀리고 신분의 상승, 포지션에 해당되는 진급에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관공서를 이용하는 데 있어서 불이익도 생각보다 많죠. 그런데 미국 생활을 하면서 이 신분 생각보다 따기가 어렵고 해결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가장 흔한 문제의 영주권에 있어서 취업 이민의 스폰서를 구하기도 쉽지 않죠. 최근에 와서 이 코로나 사태로 각 기업들이 힘들어하기 때문에 더더욱 학생비자를 가지고 졸업하는 학생들은 스폰서를 구하지 못해서 결국은 신분 해결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아마 주변에서도 많이 보실 겁니다. 하지만 조 바이든 대통령의 친이민 정책으로 다소 앞으로는 완화가 될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한국에서 혹시 보시는 분들은 기대의 심리를 가지셔도 될 것 같은데 어쨌든 미국 이민이든 캐나다 이민이든 호주 이민이든 그 외에 다른 나라의 이민 관계에 있어서 가장 문제가 될 수 있고 해결하기가 힘들고 해결이 되면 이민 생활이 성공하는 것처럼 생각이 되는 신분 문제, 그 부분이 이민 생활의 가장 힘든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신가요? 기다림, 신분을 통해서 영주권을 진행하면서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 지금 계시다면 조금 더 편안하게 인내심을 갖고 기다림의 미학이라는 단어를 연상하시면서 기다릴 수밖에 없는 미국의 신분 문제입니다. 두 번째는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이거다 이거다 말씀을 하실 텐데 제가 듣지 못하니까 경제 문제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미국은 주급제죠. 한국하고 다른 월급제가 아니죠. 그리고 보너스의 개념이 다소 약합니다. 한국에서처럼 월급을 받게 되면서 또 연차를 쓰면서 연봉 소득의 계산에 플러스 알파 보너스라는 개념이 상당히 보편화되어 있지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주급제이고 보너스의 개념이 인센티브의 개념이 다소 특정 직업들 아니고서는 보편적이지는 않죠. 또 제일 큰 문제가 뭔가요? 한국은 사회생활에 진입을 하면서 제일 먼저 가져야 될 부분은 집입니다. 집을 먼저 해결하고자 하는 목표가 있고 그 다음에 차죠. 그렇기 때문에 부모의 도움을 받던 재산을 물려받던 아니면 경제적으로 돈을 받아서 조그만 원룸이라 아니면은 월세 전세라도 해결을 하겠다라는 목표를 갖고 진행을 하기 때문에 결국에 가서 시간이 지나면서 40대 50대가 되면 단 한 칸이라도 방을 가지고 살게 됩니다. 그런데 미국에 이민을 와서 살게 되면 주급제로서 우리가 대부분 월세가 많이 나가죠. 렌트가 많이 나갑니다. 모기지를 안고 집을 사시는 분들은 나름대로 안정을 가지고 성공하신 분들, 자본력을 가지고 오신 분들이지만 이미 그런 분들보다는 이민 초기에 한국에 재산을 놔두고 부동산을 놔두고 들어오시면 월세, 렌트부터 시작하게 되죠. 그런데 주급을 받게 되면 받은 돈의 한 달 계산으로 봤을 때 거의 렌트비가 3분의 1 이상이 나가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렌트비를 플러스하고 핸드폰 비용, 인터넷 비용, 차량 유지 비용, 자동차 모기지 이런 것들을 내고 나면 막상 손에 쥐는 게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캐시잡을 갖거나 아니면은 투잡과 뚜리잡을 가져서 주말까지 일을 해서 열심히 세븐데이를 일하시는 분들은 나름대로 성공을 합니다. 하지만 그것도 옛날 얘기죠. 예전에 경기가 좋고 또 몸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았던 세상에는 그것도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최근에는 그렇게 몸으로 할 수 있는 잡이 많지도 않고 또한 주급이 예전에 비해서 최저임금제가 더 많아져서 연방최저임금제가 올라간 상태도 아니기 때문에 받는 돈이 빡빡합니다. 따라서 경제 문제가 가족이라도 4인 가족이 있으면 쉽게 극복이 되고 해결이 되면서 나 돈 벌었노라 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점점 없어지고 있습니다. 80년대, 90년대, 2000년대에는 그러한 분들이 많으셨죠. 따라서 최근에서 이민 생활을 하고 계시는 분들은 가장 힘든 부분이 경제 문제입니다. 여러분들도 제가 뉴욕 기다리쌤의 글로벌 핫 이슈를 통해서 여러 영상을 보시고 댓글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가장 많은 관심사를 가지시는 게 경제 지원금,
정부로부터 받는 경제 지원금이 가장 큰 이슈입니다. 그 소리는 무엇일까요? 600달러, 1200달러, 1800달러가 1인당 나오는 그 돈. 어떻게 보면 작은 돈이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돈인데, 그에 대한 이슈를 그만큼 갖는다는 소리는 우리의 삶이 생각보다는 빡빡하다는 소리가 아닐까요? 내 수중에 체킹 어카운트와 세이빙 어카운트, 그 외에 펀드, 스탁, 이런 것들을 여유롭게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1200달러가 나오던, 1800달러가 나오던, 600달러가 나오던 별로 개의치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모든 영상들을 보시면 조회수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은 돈 문제가 많습니다. 그만큼 힘들다는 소리가 아닐까 싶네요. 유지 비용이 굉장히 생각보다 많이 드는 대도시의 미국에서 삶, 뉴욕인 특히 그러고, 또 LA와 샌프란시스코 같은 경우에도 경제적인 지출, 내가 주급을 받은 것을 크레딧 카드 갚고, 집 렌트비 내고, 그 외에 유틸리티 비를 내고 나면 막상 남는 것은 얼마 안 되는 내 손에 별로 없는 돈. 그러한 생활로 열심히 뛰다 보니까 1년이 지나가고, 5년이 지나가고, 10년이 지나가는 경제적인 삶. 이러한 부분이 최근에 더욱더 우리들의 삶을 어렵게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사회 구조적인 문제가 또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요즘 같은 시대에 정부 지원금 받으시는데 1,400달러 나는 못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는 받았습니다. 2019년도 세금에 대해서 환급을 받았습니다. 못 받았습니다. 굉장한 이슈가 되고 있죠. 그런데 사회 구조적인 문제는 여러 가지로 다룰 수 있겠지만 하나만 짚어보죠. 여러분들 국세청에 마음대로 전화하셔서 따지거나 불만을 토로하거나 나에 대한 이유를 확인하거나 이러기가 쉬운가요? 쉽지 않습니다. 굳이 한국과 비교를 한다 그러면 정말 낙후되어 있고 짜증나면서 이런 행정처를 가지고 어떻게 나라가 돌아가나라고 생각할 정도로 사회 구조적인 문제가 내가 적응하고 사회생활을 하고 이민생활을 하는데 힘든 과정과 스트레스를 주고 맙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의 받고 못 받고의 관계, 드라이버 라이센스를 하나 받기 위해서 DMV를 찾아갔을 때, 모로비에클에서 줄을 1시간, 2시간, 3시간을 이상을 기다려야 되는 경우, 내가 받지 못한 체크, 내가 받지 못한 우편물에 대해서 우체국에 가서 쉽게 따지고 해결을 할수 없는 사회적 구조적인 문제들. 특히 노인분들이나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더더욱이 힘들기 때문에 어디 가서 부탁하고 어디 가서 나의 서러움과 호소를 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구조적인 문제. 트랜스레이러를 요청하면 된다고요. 트랜스레이러를 요청하는 것도 쉬운가요? 전화를 해서 통역을 부탁합니다. 그 내용이 그렇게 쉬우신가요? 쉽지 않습니다. 내가 편하게 말을 할수 있고 내가 편안하게 진행할 수 있는 사회 구조적인 문제가 한국과 문화가 다르고 구조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부분에서 좌절감과 우울감도 요즘 같은 경우에는 생기시는 분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또한 빨리빨리라는 개념을 꼭 굳이 생각을 하지 않더라도 병원의 구조적인 문제, 행정적인 관공서의 문제, 내가 우체국을 통해서 패스포트를 리뉴하기 위해서 보냈는데 3개월이 돼도 오지 않고 패스포트가 나한테 보냈다라고 하는데 나는 받지 못했는데 중간에 분실이 됐다. 그런데 그것을 찾을 길이 쉽지 않은 구조적인 문제. 핸드폰을 개통을 했는데 내가 해킹을 당해서 해킹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전화회사를 전화 통화를 했는데 그 부분을 쉽게 해결을 하실 수 있나요? 자, 이런 것들이 사사건건 소홀하게 생각을 한다면 모두가 사회 구조적인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중이 절이 치르면 떠나야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굳이 이런 것이 싫다면 이민 생활을 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겠죠. 하지만 그보다도 나약하고 내가 정상적으로 살고 있어도 불합리하게 받는 그러한 구조적인 문제가 있을 때 해결하지 못하고 살고 있는 우리들의 스트레스도 분명히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하나는 가족관계의 문제입니다. 가족관계. 자, 여러분들은 영주권을 받으시고 친인척들을 같이 와서 같이 살자. 예전에는 델리 가게라든지 그 외에 스몰 비즈니스를 하시면서 그래도 남 쓰는 것보다 낫고 이민을 하기 위해서 같이 나도 이민 생활을 하자라는 마음속에서 친인척, 그러니까 형제 자매를 초청하고 부모도 초청을 해서 미국에 오고 이민하고 있는 내 지역에 오게 하는 경우를 힘들게 변호사를 써서 진행을 합니다. 그런데 가족이 들어온 다음에 부딪히는 문화적인 부분이 결부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미리 와서 살고 있던 사람은 이미 미국의 환경적인 부분, 미국의 사고방식에 어느 정도 따라가 있는 상태인데, 한국에서 온 친인척이고 형제자매라고 하더라도 한국적인 사고방식으로
웬만하면 되겠지. 좋은 게 좋은 거야. 이런 것도 못 해줘? 이거 안 해준다고? 참 섭섭하네. 이런 지연혈연 학연에 결부되어 있는 관계까지 생각하면서 서운함을 느낍니다. 가족관계가 소원해지는 경우가 발생을 하죠. 그런데 이 낯선 위민 생활을 하면서 가족관계가 소원해지면 한번 소원해진 관계가 회복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들으셨겠지만 종교기관에 종교생활을 하러 갔을 때 막상 형제 자매가 한 종교생활을 하는 기관에서 각각 따로 다른 데에서 서로 다른 테이블에서 밥을 먹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가족관계로 같이 이민생활을 하시는 분들, 그런데 나는 사이가 굉장히 좋아, 한국에 있을 때보다 더욱 돈독해졌어, 이러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 분들은 이민생활에 있어서 성공하신 분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가족관계에 있어서 부부관계에도 원만하게 또 티걱티걱하면서 마지못해서 사시는 게 아니신 분들은 이민생활을 더욱더 성공하신 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이민생활이 외로울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 외에 우울증과 외로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미국에 살고 계시는 노인분들, 우리 한인 노인분들의 얼굴을 보시면 어떠신가요? 한국에서 살고 계시는 노인분들의 얼굴을 보시면 어떤가요? 이거를 한번 비교를 해보신 분들이 계신가요? 저는 개인적으로 참 여러 차례 비교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살고 계시는 노인분들 마음으로는 편안하십니다. 그리고 남 터치 안 받고 눈치 안 보고 내가 혹시나 몸이 불편한 생활을 하고 있어도 주변 사람으로부터 의식을 안 해도 되고 뭐 좋은 점도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미국에서 살고 계시는 우리 한인분들도 생각보다 우울증이나 외로움을 가지고 사신 분들이 많습니다. 환경적으로나 문화적으로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언어적인 부분, 그리고 가족관계에 있어서 대가족 제도로 살고 있지 못하는 관계에 있어서 외로움, 또한 노인을 위한 편의시설, 복지시설을 내가 언어소통에 자유롭게, 또 그러한 시설을 걸어서 대중교통을 이용하면서 편하게 다닐 수 있는 시설이 아닌 가운데서 느끼는 나의 불편한 가운데 느끼는 외로움, 그리고 우울증, 생각보다 많습니다. 노인들이 사시기에 의료 혜택을 받기 위해서 내과를 하나 등록하기 위하면 어포인먼트 잡기 쉽지 않고, 또 어포인먼트를 잡아서 상담을 한 뒤에 엑스레이를 찍거나 MRI를 찍기 위해서는 또다시 예약을 해야지만 되는 그러한 환경 속에서 내가 영어를 자유롭게 못 쓰기 때문에 자식과 손자한테 의지를 해야지 되는 그러한 가운데 있어서 나의 불편함, 그러한 사사건건 시시콜콜 벌어지는 모습 속에서 느끼는 외로움과 우울증이 많습니다. 남자분들은 어떤가요? 미국 생활 같은 경우에는 여성분들보다 남성분들이 조금 더 외로움과 우울증이 많다고 합니다. 여성분들은 사회생활을 하고 내가 개인적으로 비즈니스 오너로서 활동할 수 있는 기회가 많기 때문에, 그리고 캐시를 벌어들이는 잡이 오히려 생각보다 남자분들보다 더 많은 비용을 벌을 수 있는 직업이 있기 때문에 여성분들의 사회적 위치와 권리가 조금 더 당당합니다. 그 가운데 있어서 집에서 가족적인 분위기 속에서 내가 안 하던 집안 살림과 또한 가게 살림, 그리고 장보는 일까지 서로 도와주면서 하게 되고, 그러한 가운데 있어서 자식은 이중 언어권을 가지고 있으면서 나는 결국에 혼자라는 40대, 50대 이후에 느끼는 그러한 외로움이 한국에서도 물론 느낀다고 하지만 더욱더 큰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이민 생활에 있어서의 외로움과 우울증, 남자분들이 좀 더 느끼는 이런 외로움과 우울증, 자, 이런 가운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제가 말씀드리는 가운데의 내용들 어떠십니까? 부정적으로 들리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한 그러한 내용이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 이유는 미국이란 나라가 워낙 크기 때문에 50개 주에 살면서 다른 환경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이라고도 봅니다. 알래스카에서 사시는 분들은 뉴욕 생활을 이해 못할 수 있고, 뉴욕에서 사시는 분들은 플로리다의 생활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계절을 가지고 있는 뉴욕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 LA의 계절적인 상황을 이해를 못할 수도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보편적으로 우리 한인들이 살고 있으면서 느끼는, 생각하는 부분이 어느 정도는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어려움들이 있는 이민 생활을 성공하신 분들은 누구일까요? 결국은 이러한 부분을 극복하고 해결해 나가시고 인내심을 가지시고 참고 사신 분들이 성공하신 분들이 아닐까요? 여러분들도 이민 생활을 하고 계시고 이민을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 이러한 생각쯤은 하고 계실 거고, 또 모르신다면 알고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민 생활의 성공,
결국 이러한 코로나 사태의 힘든 과정에 경제적인 부분 그리고 나의 좌합, 일을 하고 싶어도 일을 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안 되고 내가 일을 할 수 있는 일터가 없다라는 부분도 분명한 이민 생활에 있어서 문제점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다소 살고 태어난 곳이라면 좀 더 나은 부분도 있을 거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영상 어떠셨습니까? 제가 드린 말씀 서두에 드린 것처럼 결코 부정적으로 듣지는 마시고요. 그리고 요즘에 힘들어 하시는 분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러한 가운데 있어서 서로 그래, 네 말이 맞다 라고 생각하면서 소주 한 잔을 들이키는 그런 기분으로 들으셨기를 바랍니다. 그런 가운데 있어서 또 다른 내일은 해가 뜨고 주말이 되기 때문입니다. 힘내시고 우리 한인분들 성공하는 이민자들 중에서 유일한 인종의 한국인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끝까지 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뉴욕